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. CNN 선정 가장 위험한 계단 탑 5. 어떤 계단들이 위험한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. 채널 고정! 5위 마추픽추 계단. 해발 2430m에 자리한 마추픽추는 열대 산악림 가운데서 놀라울 정도로 아름다운 절경을 자랑합니다. 잉카 제국의 절정기에 건설되었으며 가장 놀라운 도시 창조물로 평가될 만한 이 유적의 거대한 벽, 테라스, 경사로는 마치 자연적으로 깎여서 형성된 절벽처럼 보입니다. 4위 요세미티 하프돔.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국립공원. 1890년 미국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1984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록되었습니다. 요세미티의 가장 큰 볼거리는 빙하의 침식으로 만들어진 기암 절벽들입니다. 3위 팔리온델 디아블로 폭포. 악마의 냄비라는 의미의 이 폭포는 여러 폭포 물줄기가 냄비에 든 것처럼 둥글게 모인다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. 이 폭포가 있는 계단에는 부드럽고 큰 자갈들이 깔려 있어 올라가다가 아래를 보았을 때 마치 돌 미끄럼틀 같은 착시 현상을 보입니다. 2위 페어리크트. 페어리크트라는 말은 독일어로 미쳤다 라는 뜻입니다. 세계에서 가장 긴 워터 슬라이드로 알려져 있는 곳으로 슬라이드를 타기 위해 꼭대기 올라가는 과정이 공포 그 자체입니다. 1위 앙코르와트 사원 계단. 캄보디아에 있는 앙코르 문화의 대표적 유적으로 앙코르톰의 남쪽 약 1.5km 떨어진 곳에 있으며 12세기 초에 건립되었습니다. 앙코르는 왕도를 뜻하고 와트는 사원을 뜻합니다. 이 계단들을 다 봤는데 그 중에 저는 디아블로 폭포가 정말 제일 신기하기도 하고 뭔가 무서웠어요. 위험한 계단이라고 해서 위험할 줄만 알았는데 또 사진들을 막상 보니까 네. 한 번쯤은 꼭 가보고 싶네요. 오늘은 CNN이 선정한 가장 위험한 계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재미있는 순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. 더 많은 주제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